네, 오늘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인께서 주신 글인데요. 이 내용이 너무 공감이 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라는 제목인데요. 캐나다의 한 학자가 실험을 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평화롭게 놀고 있는 쥐가 있는 곳에 매일 아침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 며칠 뒤에 쥐의 위장을 열어보니 위장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심장은 거의 다 망가진 것을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나갔을 기만 했을 뿐인데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벗어나 살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실험 중 하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입김을 고무풍선에 담아 이를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이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쥐가 3분 동안 발작을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의학에서는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하면 한스 셀리의 내분비학자라는 분을 드는데 이분은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캐나다 분인데요.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하버드 강당에는 백발의 노교수들이 빽빽이 들어섰는데 그분의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길을 막아 서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스 셀리 교수님은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 감사하며 살라는 그말 한마디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는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감사를 드리는 이 자세가 종교인이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에서는 증명되고 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미움과 시기 그리고 질투가 없습니다. 참으로 편안하고 마음이 그저 평온하면서 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순간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을 시작하며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도, 아니, 내일 아침 시작되면서 눈을 뜨며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기지개를 펴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주님께서 주신 주일, 그 주일에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